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어제 저녁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이 가운데 2명이 인명구조를 위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에어매트가 왜 고정되지 않았는지 혹은 낡은 에어매트는 아니었는지 짚어봐야 할 게 많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타페인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뒤집힌 에어매트 왜? 810호 발화는 도대체 뭐였길래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 경기 부천시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연기가 퍼지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이 시민들, 사람들의 사망자, 그래서 더 피해가 컸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2명이 인명구조를 위해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다가 숨을 거뒀습니다. 피해자 두 명이 쓰러져서 이거 심폐소생술 한 것도 보고 한 명은 들 것을 이송되고 한 명은 힐까 앞에 이거 심폐소생술 하는 것. 예, 무언가 끌고 오셔가지고 금방 올라오던데요. 네, 그냥 팍 올라왔어요. 누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사람 떨어져라고 누군가 외치셨거든요. 에어매트로 그 초기 상황이긴 해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거든요. 어떻게 막 이런 소리 들리고. 정상적으로 펼쳐져 있었는데 그 요구조사 분께서 그 밑으로 이제 뛰어 내리면서 그게 좀 뒤집힌 걸로 이렇게 파악은 현재 되고 있는데. 밤사이 어제 저녁 진화 작업과 구조 작업을 병행했고요. 날이 밝았습니다. 처참한 해당 호텔의 모습, 유리창이 군데군데 다 깨져 있고 깨진 유리창 조각과 철근, 파편 등이 그대로 호텔 앞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수사본부가 현장 감식을 진행했고요. 보시는 그대로 과학수사 현장 감식이 진행이 됐고 폴리스티레인 안쪽에도 여전히 창문 주변에 그을린 자국과 물자국 그리고 파편, 깨진 유리창 조각 등 여러 어제 처참했던 화재 참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식 작업이 시작이 됐고요. 과학수사 그리고 경찰 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불이 났는지 사고 원인부터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텐데요. 먼저 이현종 의원님. 네. 어제 저녁 경기 부천에 있는 한 호텔이었습니다. 지상 2층, 지상 9층, 지하 2층, 지상 9층. 객실이 60개가 넘었고요. 어제 오후 7시 39분경에 화재 신고가 돼서 그리 짧지 않은 시간에 소방당국은 곧바로 출동했고 7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 또한 참사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안타까운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이 정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면 라는 것들, 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실은 소방차가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사망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천에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140대가 되는 차량에 피해가 있었죠.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2003년도에 지어진 호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거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불이 나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됐고 그리고 또 피해자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앵커 이야기했지만 예. 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또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이 모이는 또 숙박하는 이런 장소에서 늦은 밤도 아니었습니다. 예. 7시 39분쯤에 화재 신고가 됐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많은 또 인명 피해가 있다는 거 정말 이제는요. 다시금 이런 시설들에 있어서 정말 좀 철저한 방제 시설이나 구조 시설을 확인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저녁 상황 영상을 잠깐 보면 실제로
잠시 뒤에 그 발화 그리고 화재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소방당국의 얘기도 좀 짚어보겠지만 8층에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고 유독가스, 검은 연기가 출구 그리고 투숙했던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여러 시민들을 둘러싸면서 짧은 시간 안에 큰 변을 당한 이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사건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보기로 하더라도 지금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가장 의문점이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7명이 숨졌고 그 가운데 2명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 그런데 에어매트 구조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러니까 구조 논란 실패, 구제 실패 논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경기도 재난본부장의 얘기를 먼저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층 이상용으로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했는데 중앙 부분으로 낙하를 해야 가장 안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 매뉴얼에 돼 있는데 요 모서리로 떨어지셨습니다.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이게 그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생긴 게 그러니까 주차장 들어가는 바닥이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고 또 이 모서리로 떨어졌고 하는 거에 대해서 뒤집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끝에를 잡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인원이 부족해서 잡아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재난본부 본부장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물었어요. 에어매트를 잡고 있진 않았냐. 그랬더니 당시 인력이 부족해서 잡고 있지 못했다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왜 에어매트가 뒤집혔을까? 에어매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깔아놓은 투신, 몸을 던지더라도 큰 부상을 막기 위해 깔아놓은 에어매트는 다 아실 텐데요. 그러면 지금 꽤 구조 실패 논란이 불거진 뒤집힌 에어매트의 의문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앞서 보신 그대로 왜 고정하는 인력이 한 명도 없었냐. 두 번째, 너무 이게 순차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몸을 던졌어야 되는데 두 명이 너무 급박한 시간에 빨리 뛴 게 아니야, 동시에. 세 번째, 에어매트의 연한은 여전히 자기의 재구실을 할 수 있는 에어매트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어제 상황, 에어매트 상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투숙객, 한 투숙객이 몸을 던졌고요. 그 충격에 에어매트가 뒤집혔고 뒤집힌 상태에서 두 번째 투숙객이 매트 밖으로 추락해서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그 전문가이신 이용재 교수님. 에어매트 관련 얘기도 많이 접하셨을 때 지금까지 연구하시면서 에어매트 원래 누구도 잡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게 인력의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게 대략 이런 사각형, 직사각형 모형을 하고 있는데 근접해서 소방대원이 잡고 있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우에서 내려오는 게 어떤 구 형태의 구슬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부정형의. 그래서 이 8층, 9층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직선으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그런데다가 이게 중력 가속도가 붙어서 몸무게가 보통 6, 70kg 성인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똑바로 떨어질 수가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모서리 이나 측면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예, 이것이 공기 안전매트라는 게 쿠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서리에 떨어지게 되면 이게 출렁하면서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흔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사람이 근접해서 잡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예. 혹여라도 뚜리에 뛰어내리는 분이 소방대원 근접한 곳에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안전매트를 고정해놓을 수가 없는 게 이쪽 창문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저쪽 창문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시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고정한다는 것도 합리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이 교수 말씀은 네. 고정하는 인력을 사실 인력이 많았으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인력이 없으면 또 다른 필수 인력이 다른 데 가야 되고 만약에 그 에어매트를 잡고 있는 사람도 부상 여부 그리고 고정을 하다 보면 이 좌우로 움직이는 폭도 움직이고요. 없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가 지금 와서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거 자체가 큰 문제 삼을 수 없다. 예. 그 말씀하시죠. 예, 예. 아까 화면 잠깐 보실까요? 그 나왔던 화면 중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9 부천 소방서가 뒤집혀 있는 건 아까 설명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투숙객이 몸을 던진 이후에 그 충격에
에어매트가 뒤집힌 저 사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인력이 0명이었다는 건 필수적으로는 만약에 가동 인력이 많았으면 할 수 있지만 그게 반드시 필요했던 건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안타까운 네. 불상사가 겹쳤기 때문에 저런 변을 당한 거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소방당국 얘기는 사고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에어매트를 잡아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충격을 완화해서 낙하면의 반동기에 튕기거나 매트 외부로 미끄러져서는 안 된다. 표준 규격이 있긴 한데 이게 현장과 규격, 현장 상황과 실제 상황은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게 이용재 교수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매트 중앙에 떨어졌을 때가 가장 안전한 것인데 아무래도 중앙에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고 중앙에 떨어졌을 때 이게 순간적으로 바람이 빠지면서 사람을 이렇게 감싸듯이 해서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건데 지금 한 사람이 먼저 떨어지고 불과 수초 만에 바람이 빠졌겠죠. 한 예. 분이 떨어졌으니까 모서리에 떨어졌든 어디에 떨어졌든 그런 다음에 직후에 몇 초 안 돼서 또 한 분이 뛰어내리다 보니까 예. 이것이 안전매트가 기본적으로 제 성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첫 번째 고정하는 인력 부분은 현장에서 충분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합동감식이든 나중에 책임 소재를 따질 때 분명히 그때 가서 좀 더 따져봐야 되고 예. 성급하게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문제다라고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예. 거죠. 두 번째, 너무 빨리 뛰었다라는 부분은 3초 간격으로 첫 번째 투숙객이 몸을 던진 다음에 두 번째 네. 투숙객이 투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소방당국에서 위에다 대고 물론 뭐 엄청나게 급박한 상황인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첫 번째 투숙객이 떨어진 다음에 시간 간격을 두게 소방당국이 통제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과연 소방당국에서 그걸 통제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사람이 일단 뛰어내리고 그 외에 아마 동료든 뭐 지인이 누구든 모르겠지만 예. 그 긴급한 상황에서 과연 그 8층, 10층 높이 굉장히 또 현장이 시끄럽습니다. 예. 거기서 이 소방대원의 통제가 먹히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변 상황이라는 얘기죠. 소음도 엄청나게 많이 날 거고 예. 그 위에 있는 사람의 그 공포심이라든지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그 판단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투숙객이 지금 유독가스가 촌각을 다투게 본인의 네.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첫 번째 투숙객이 먼저 떨어졌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네. 저희가 다시 뒤집을 테니까 그때 해더라. 이런 의사소통 자체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근데 어렵습니다. 그 현장에서. 근데 그렇죠. 현장에서 저도 사건 현장 봤을 때 그런 안타까움과 네. 어려움 분명히 있는데 물론 결과론적이긴 한데 네. 첫 번째 그 사망자가 떨어진 이후에 뒤집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래도 통제는 불가피했었는지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린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슴이 먹먹하고 아픈 얘기지만요.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공기안전매트가 소방청 산하 소방산업기술에서 인증해준 것은 예. 5층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화재가 난 상황 그 건물은 8층, 9층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거기서 뛰어내렸을 때 과연 그렇게 뭐 두 사람이 연속으로 뛰어내렸다고는 하지만 한 명이 뛰어내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안전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야 그러면 너네 소방은 왜 5층밖에 쓸 수 없는 걸 갖다 댔느냐라고 예. 역으로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거꾸로 말해서 지금 그 이상께 인증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5층짜리 인증받은 매트라고 해서 위에서 살려달라고 뛰어내려야 되는데 이걸 안 갖다 댔다. 이건 더 큰 문제죠. 그러한 모순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에어매트 사진을 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현장 사진을 좀 더 분석해보면 아까 이용재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공간도 협소했고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왜냐하면 저기가 해당 호텔이 입구 그리고 주차 공간이 넉넉한 곳도 아닌데다가 실제로 저기 지금 보면 뒤집힌 에어매트가 경사지게 돼 있어서 에어매트를 좌우로 움직이는 폭도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얘기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네, 일단 소방에서는 설치상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설치 과정 중에 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선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지형상 조금 경사진 곳은 있었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실제 부실 설치나 또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점검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인력 문제는 굉장히 뼈아픈 것 같습니다. 단기간 내에 이 연기를 차단시키는 데 주목점을 두고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에어매트에 떨어져서 구조를 해야 된다라는 인력을 미처 배치하지 못하거나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휘감독하는 인력이 없었다는 점, 만약에 한 명이라도 8층에서 떨어지는 걸 봤다라고 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거나 신호를 통해서 조금 후에 떨어지더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생명을 구할 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데요. 또 8층이었기 때문에 스피커로 이야기를 했더라도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에어매트가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사다리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옥상에서 루프를 타고 내린다거나 다방면으로 8층에 두 명에게 선택지를 줬다고 한다면, 예. 이렇게 위험하게 에어매트에 떨어지는 선택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이 좀 아쉽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용재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좀 사실 정리를 하자면, 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가운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 순간순간에 불가피한 측면들이 계속 선악계가 겹치면서, 예, 아까 손정혜 변호사 말씀도 결국은 위에서 해당 호텔 옥상에서 루프를 타고 내려오는 뭐 사다리,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유독가스가 번지면서 소방당국도 이거는 서로 손을 쓸 수 없은 반목도 분명히 있는 거고, 잡을 수 없었고 순간적으로 3초간으로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 이 투숙객이 투신하는 것도 중간으로 떨어지지 않고 또 이 모서리로 떨어진 부분이 뒤집히는데 여러 가지 그 희생자가 벌어지는, 사망자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겹쳐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악재가 사실 겹친 거죠. 그 건물 도심지 같은 경우 건물이 있으면 그 앞에가 인도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 이게 완전히 평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슷한 막에 있는 상태에서, 예. 이 모서리 부분에 성인의 몸무게가 8층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는 여기 치면 이렇게 되기는 아주 쉬운 구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어매트가 설사 더 크고 높은 데서 떨어져 괜찮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네. 저 공간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에어매트를 댈 수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도 다분히 고려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왜 누군가가 잡지 않았냐. 두 번째, 너무 빨리 뛴 상황 아니냐.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는 게 이제 여러 시각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에어매트가 너무 낡지 않았냐, 구장 차장. 네. 연식 얘기가 나더라고요. 이 에어매트 자체에 대한 그 실용성 얘기요. 그렇습니다. 이게 에어매트가 지급된 시기는 2006년이고요. 이 관리 연한, 사용 연한은 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해도 한 2014년 정도면, 2013년이 지나면 이 새로운 에어매트로 이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예. 10년도 넘게 지금 똑같은 에어매트를 사용하다가 이런 이 사고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아마 소방당국에서 해명을 했는데요. 그 이 적격성 심사를 받아서 이 사용 연한을 늘려가면서 이 사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뭐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재기능을 못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 저는 그냥 상식적인 눈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에어매트가 필요 이상으로 좀 너무 공기가 많이 차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좀 말랑말랑해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매트가 좀 감싸주는 기능을 하거나, 예. 아니면 사람이 떨어지는 충격과 동시에 매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저 화면만 놓고 보면 너무나 빵빵하기 때문에 에어백처럼 뭔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지 않게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에서 낙하했을 경우에는 이 충격날 수밖에 없는 저런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상식적으로 좀 그런 이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구장차장 비롯해서 저도 비전문가니까 그 이용재 교수님, 실제로, 네. 아까 구차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에어매트가
피로 이상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이 탄력 때문에 좀 더 피해가 컸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공기 압이 적정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제가 기다 아니다 말씀드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예. 저기에 어떤 사람이 이제 추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압이 배출이 돼서 충격을 흡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감싸서 보호하는 건데 저 모습이 사실 좀 뭐 좀 이상하게 좀 부풀어 있는 것 같은 거는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것만 가지고 저것이 불량이다 어떤 안전을 그 추락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라고 속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 교수님 정리를 하자면 전문가 입장에서 보셨을 때 네. 에어매트 부분 특히 뭐 아까 손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그 다른 방법 사다리나 이런 거 로프나 이런 거 없었나 글쎄 이거 지금 와서 되짚어보는 게 얼마나 참담한 심경이긴 합니다만 시간을 어제 저녁 7시 40분쯤으로 돌려봤을 때 에어매트 말고 혹시 이걸 구조상에서 어떤 걸 좀 보완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 저 공기안전매트라고 하는 것은 최후에 뛰어내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생존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에어매트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그 이런 호텔 같은 경우는 3층에서 10층 사이에는 의무적으로 왕관기라는 걸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사고 난 걸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분석해 보면 그 어디도 왕관기를 사용했다라는 거는 그 제가 들은 얘기가 일단 없고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고가 사다리 차의 사용 여부의 문제입니다. 보통 이 주변 여건이 양호하다라면 8층, 9층 정도는 쉽게 고가 사다리 차를 활용해서 그 요 구조자를 대피시킬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그 나오는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겠느냐라는 얘기인데 현장이 어떤지는 자세히 보면 나오겠지만 보통 건물이 이렇게 서 있으면 예. 고가 사다리 차는 바로 붙어서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으로 12m 내지 15m 정도 이격이 돼 있을 때만 이 안전한 이 상승각도 약 75도 내외가 확보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저기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런 공간이 앞에 있었는지 이거는 상당히 의문이고 제가 추론하건대 그런 공간이 협소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그런 판단은 듭니다. 사다리를? 예, 전개하기에는. 또 하나가 아까 완강기 말씀하셨는데 네, 3, 4층. 그게 예. 제가 잘 몰라서 완강기가 어떨 때 필요한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완강기는 이제 3층에서 10층 사이에서 지금과 같이 화재가 났을 때 그 완강기를 걸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프 타입으로 돼 있어서 벨트가 노프의 끄트머리에 달려 있어서 여기다 거는 거죠. 예. 그리고 창문 바깥으로 내려오면 이게 서서히 완속한 속도로 내려온다 그래서 완강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분명히 저 호텔에는 설치 대상이었을 거고 어딘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만에 하나 완강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건 상당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그 에어매트까지 가지 않더라도 뭔가 중간에서 그렇죠. 8층 중간에 이제 완강기 로프 차원에서 구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완강기는요. 예. 근데 보통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완강기가 어떤 그 장식장이나 옷장이나 화장대 밑에 이렇게 보통 갖춰져 있는데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불과 한 20cm, 30cm 높이 정도 되는 그러한 하나이고 쉽게 생각해서 한 벽에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예. 그런 게 있었을 텐데 그거를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어느 누구도 쓰지 않았다라는 거 또 그것은 활용법을 몰랐거나 또는 그것이 객실 내에 있었는지를 몰랐거나 예.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죠. 그 알겠습니다. 특히 에어매트 그 구조 실패 아니냐 이런 논란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나왔는데 저희가 의문점 하나 둘 셋 해서 일단 현장 상황과 맞물려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호텔 이 호텔의 810호였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던 그 빈방에서 불이 난 건데요. 당시 목격자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쵸, 갑자기 연기가 오니까 후다닥 뛰어내려왔죠. 근데 그거 열라고 이렇게 했는데 비상구에서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연기가. 비상구 문을 여니까 8층에서 올랐던 연기가 이제 9층은 다 들어왔죠. 8층에 스프링클러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소방에서 9층으로. 그거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확인 못했어요. 그 정신이 있나요? 뭐 안내 방송 같은 게 있었던 방송은 거예요? 나왔어요. 나왔던 것 같아요. 울리는 거 계속 울렸어요. 연기 말고 뭐 불길 같은 것도 보신 거 있어요? 불길은 없었어요. 그냥 연기.
검은 불길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이렌 울리고 소방차들 많이 모이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 한 곳에서 연기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저 중심으로 연기가 계속 검은 연기가 계속 지금 하얀 연기인데 검은 연기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에어매트 얘기는 또 관련 얘기가 나오면 속보로도 만나보기로 하고 실제로 사건의 시간대별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9분에 처음으로 소방당국에 신고가 됐고 이 해당 호텔 근처에 인근에 부천 소재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에어매트를 깔았고 그 이후에 에어매트 아까 저희가 쭉 살펴봤던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쭉 벌어졌는데 3시간이 채 안 돼서 완진이 됐습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런데 그 소방당국의 출동도 비교적 빨랐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구정차장. 네. 여기가 그 문제 빈방 8층 815입니다. 여기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그 주변 얘기가 있었는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부분이 8층과 9층인데 불이 난 이후에 출구에 몰리고 피하다가 많은 변을 당한 사망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불이 난 지점이 8층이고 그 위층에 있던 분들이 세 분이 사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불은 이 빨갛게 타오르는 불길도 무섭지만 그 불로 인해서 이 인화성 물질이 타면서 발생하는 유독가스가 화재 현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마 이 불길이 이 잡히기 전에 타는 물질들이 내뿜는 이런 유독가스가 8층에도 퍼져 있고 그 위층인 9층에도 연기가 가득 차다 보니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마 그 8층과 9층에 있는 투숙객들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화재 그 대피 훈련을 할 때는 이 불이 나는 지역에서 이 코를 감싸고 낮은 자세로 아래로 이게 대피를 하라 이런 이제 이 피해 지침을 가르쳐준 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그 부천 화재의 경우에도 발화 지점 위쪽에 있었던 분들이 이 연기에 질식해서 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재 교수님 보니까 아까 완강기 얘기하셨잖아요. 저희 제작진도 긴급하게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 호텔의 객실 마다마다 네. 완강기가 있었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완강기가 있었는데도 글쎄요, 이제 뭐 개인 차원의 여러 경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미처 손도 쓰지 못하고 이런 참사가 발생한 거거든요. 네, 네. 저는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거꾸로 우리 저 앵커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집에서도 예. 주방이나 이런 데서 타는 음식이나 이런 거 할 때 타는 냄새가 나는 거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가 후각으로 코로 맞죠. 감지를 하거든요. 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감지 센서도 사람의 후각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저 화재가 났던 810호에 투숙하려고 했던 분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이 나서 냄새가 난다라고 했다라면 그때만이라도 직원이든 누구든 안전관리자든 거기 확인만 한 3분, 5분만 했다 하더라도 이런 대형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아니 자기네 집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데 난 냄새 싫어. 우리 집 문 잠가버리고 앞집으로 간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저렇게 무지막지한 대형 그 변을 당한 거죠. 그 부분을 저는 꼭 짚고 싶습니다. 뭐 1차적으로 투숙했던 뭐 투숙객의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 결국 이 교수 말씀은 이게 실제로 타는 냄새가 난다. 방을 바꿔달라고 했다면 예. 호텔 직원 관계자가 가서 당연히 가봤어요. 어디가 가서 탔는지 그러면 완강기든 에어매트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초기에 어떤 문제인지 밝혀내고 진압이 가능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초기에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이 가서 화재 징후가 있다라면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화재 조짐이 있으니까 이 투숙객들은 대피해 주십시오. 이랬다라면 저렇게 대형 사고로 안 갔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완강기인데 이것은 소방법에 따라서 웬만한 그 숙박 시설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완강기를 실제로 사용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지방 출장을 갈 때 이 완강기가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해 보고 굉장히 그 뭐 바지로 입듯이 이 벨트를 매면 그리고 창밖으로 완강기를 내보내면 이제 그 사람 몸 그 체중을 그 감안해서 천천히 내려보내주는 기능이거든요. 저도 직접 내려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착용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완강기가 무엇인지 완강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 학습하거나 교육받은 그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부천 그 화재 현장에서도 예. 관광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당황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관광기 사용법과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이 안내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저희가 여러 분석을 통해서 여러 발언으로 완강기 설명을 전문가와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완강기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이거 중요해서 저희 제작진이 일단 해당 사진이라도 빨리 찾아서 한번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시간 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는 냄새가 난다. 810호에서. 소방당국이 파악하기로는 810호지만 7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7층, 8층. 902호. 그리고 승강기 앞에서 혹은 바라점 옆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한 사망자들이 늘어났는데 나머지 이제 사망자 2명은 에어매트 관련 사망자였고요. 결국 어떤 게 문제였냐, 또 인지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소방당국의 목소리를 일단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당시 2003년도에 그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그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발화 지점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810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소방법 어떤? 그거는 그 화재 조사하고 그 유관 기관하고 이렇게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좀 정밀하게 감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화재가 났을 당시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분이 들어오셨다가 타는 냄새가 난다 해서 호시를 바꿔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타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방을 바꿔달라고 한 투숙객이 변경을 요청했고 화재 당시에는 빈 방이었다. 일단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 뭐 그게 누전이든 뭐 어떤 부분에 스파크가 튀었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 부분을 합동감식, 정밀감식으로 발화 원인을 들여다보겠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소방당국 얘기로는 순정혜 변호사님, 전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게 2003년 준공 설치 미적용 대상이었고 유독 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여기에 내장재, 외장재, 이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비교적 탈 것들, 가연물이 많았을 거라는 게 소방당국의 얘기거든요. 네,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데 문제는 소급해서 이미 세워진 건물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보니까 항상 시점을 장래효로 이제 하다 보니 이 건물 자체도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고 권고나 조언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실제 전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일반 건물과 다르게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좀 더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굉장히 설치에 비용이 드는 문제 때문에 소급 강제가 안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점 때문에 또다시 이렇게 인명사고가 났다는 점이 참 뼈아파서 적극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를 지원해주고 또 소급적이나 아마 이걸 지원해서 이 새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숙박업소 같은 데 보시면 빨리 짓기 위해서 사실 가연성 소재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독 질식의 문제가 훨씬 더 위험성이 증가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숙박업소는 사실 다중이 사용하는 곳이고 예. 특히 이런 화재가 났을 때 실제로 대피할 공간도 적을 뿐만 아니라 안내도 잘 안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숙박업소에 들어가면 키도 주고 뭐 안내분도 주고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주고 그럴 때 한 예. 장짜리로 배치도를 주고 안간기가 어디 있는지 설명을 그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안전 조치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한다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들을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부 예전에 저 문제됐던 숙박업소들은 계단, 비상구도 이제 뚜렷하지 않아서 실제로 어떤 일이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구조도나 내가 어디로 먼저 나가야 되는지 한 인지, 투숙객들의 인지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 너무 빨리 유독가스가 퍼진 부분에 대해서 그 이용주 교수 생각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 숙박
시설이라는 데가요. 여기뿐만 아니라 가연물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침대, 이불, 벽에 그다음에 벽에 그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연 탈 수 있는 가구도 많고요. 그런 그것들이 탔을 때는 뭐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유독성이 강한 가스가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게 노출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숙박시설 같은 경우 방염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이나 이런 데다가. 근데 방염을 제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준공 당시에만 그것이 확인되고 점검이 되는 것이지 이 방염을 제대로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년이 지나게 되면 그 방염 성능이 아주 혁혁히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염 규정이 있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저것이 그 내장재나 이런 부분들이 또는 거기에 그 실내에 있는 객실내에 있는 그 가연물이 많기 때문에 예. 유독 가스가 많이 발생된다라는 그런 속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불이 났을 때 탈 것이 많다. 침대, 베개, 네. 침구류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오래된 혹은 급하게 진 숙박업소나 이런 건물일수록 옆 벽도 단단하지 못하면서 탈 것에 많이 노출된 부분도 네, 많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 이게 저희가 사고 원인, 발화 원인, 그리고 에어매트 구조 이런 것들을 곱씹고 되짚어보면 되짚어볼수록 그 분기점 포인트마다 너무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부천 화재, 부천 참사 현장을 찾았는데요. 한번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나서 저희가 돌아가신 분들이나 유가족분들 그리고 다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오래된 건물에 이런 화재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저희가 좀 더 제도적으로 더 살피겠습니다. 소방 과정에서의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분들 그리고 다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소방법 사각지대에 있어서 좀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당 차원에서 좀 어떤 입법이나 이런 대책마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부분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또 정치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현안이 조은희 의원님도 오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법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아까 네. 건축소방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얘기 입법 과정에 뭐가 부족한 게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 집권여당 대표가 곧바로 찾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소방법에 보면 2017년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서만 사실은 이게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돼 있고 그 이전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SNS에 이런 법적인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이제 에어매트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혹시 문제는 없었는지 이 두 부분을 일단 지적을 했고 오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보면 이제 이 스프링클러 설치하기 위해서는 꽤 이제 돈도 들고 이게 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연기에 질식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하철 탈 때 보면 일회용 방독면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호텔 같은 곳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비치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비용으로 일단 그 몇 초 뭐 몇 분 사이에 사실은 운명이 갈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일단 배치해놓으면 응급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정말 이 행안위에서 이런 문제들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뭐 비용 문제로 해서 그냥 마냥 모른다고 할 수 없이 사람의 인명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 지금 국회가 뭐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야 민주당도 이 최고위원회를 오늘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에 이제 입원 중에 코로나 때문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최고위원들 했는데 근데 문제는 참 안타까운 게 한마디도 오늘 부천 이 참사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 여당 공격하는 이야기만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최고위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이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한지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 어쨌건 국회가 정상화된다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주는 게 저는 민생을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이런 에어매트 문제나 스프링클러 문제나 방독면 문제 제발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간 이 부천 호텔 화재 참사. 앞서 저희가 뭐 에어매트 혹은 그 사다리차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되짚어봤을 때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 분명히 법적인 거든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차원이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완강 계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구정차장님. 네. 이게 원래 아까 이용재 교수 전문가 말씀처럼
4층 이내 혹은 4층 위에는 완강기가 다 구비가 되어 있다, 객실마다. 저렇게 단순히 개인이 이제 허리에 차서 내려오는 게 개인 구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완강기가?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완강기는 창가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문이 크게 열리는 그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완강기가 세모나게 되어 있거든요. 음흠. 이 세모난 것을 바깥쪽으로 돌리면 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도르래 같은 게 달려 있고 예. 도르래 밑에 사람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저런 벨트가 있기 때문에 그 벨트를 착용한 다음에 줄을 잡고 있으면 이 도르래가 속도를 천천히 그 늦추면서 아래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물론 저도 외벽을 타고 직접 내려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방 안에 있는 이 빨간색 네모난 곳에 저런 벨트가 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 벨트를 꺼내서 만약 유사시가 되면 저 벨트를 내 가슴에 차고 창 쪽으로 내려가면 저렇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구나. 이걸 뭐 다 실험을 해볼 수는 없지만 숙박업소에 가게 되면 완강기는 어디에 있는지 완강기 안에 벨트는 잘 그 설치가 돼 있는지 한 번이라도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제 화재 당시 화면 잠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이거잖아요. 결국은 당시에는 유독가스가 저렇게 삽시간에 번지면서 투숙했던 투숙객조차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테고 실제로 에어매트도 화재 발생 이후에 거의 30분 안에 곧바로 밑에 깔린 상태에서 뛰어내린 투숙객도 있었습니다만 완강기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개인 구조 이런 것들이 미리 고지가 됐다면 한 명의 더 소중한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발화 원인 밝혀서 어떤 부분이 더 미흡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7명의 사망자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 숨을 못 쉴 것 같아. 지금 7명의 사망자는 세 곳의 장례식장에 안치가 돼 있습니다. 이제 화재 원인, 합동감식, 또 신원 확인 좀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부천 호텔 화재로 숨진 2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날이 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유족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그만 소방차 막대가 사다리 잡았다는 거. 사다리 잡다 먼저 8층에 행복가 거기를 지나도 했었더란. 이렇게 큰 일이 옆에 없어서 사다리 잡는 암을 가둬지는 온갖 군대와 많은 경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소방서와 경찰 일일에서 대처하고 죽어가 무뜨거운 곳에서 화마 속에서 영생을 쉬면서 마지막 목소리로 얼마나 기뻤겠지. 정말 마음은 전혀 모르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바로 숨지기 직전 어머니와 통화한 20대 여성입니다. 5분 뒤에 숨을 못 쉴 것 같아. 내 몫까지 잘 살아야 됐다. 전날이 아버지의 생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아버지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까지 보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아버지 입장에선 딸의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믿기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고 나서 직후인 40분경에 어머니와 통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구조가 되겠지, 이 불길이 잡히겠지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전화가 와서 5분 뒤 57분경에 이 지금 숨이 안 차지고 연기만 가득 차 있다. 천장에서 물이 안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내 몫까지 잘 살아야 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객실 안 화장실에서 구조를 기다렸으나 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실제 객실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분들도 다 세 곳의 장례식장에 안치가 돼 있고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아, 이 마지막 그 통화가 부모님의 마음에 어떤 아픔이 될지 뭐 가늠조차 했는데 구장 차장님. 네. 물론 좀 더 현장 감시 필요합니다만 그 20대 여성 사망자 A씨의 유족 얘기는 소방대원들의 대처가 엉망이었고 화장실에 있어서 그 또 변을 당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구급사항이 좋지 못했다는 걸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딸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빨리 그렇게 도착했으면 딸을 구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더더욱 안타까운 심정을 저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서 사다리차가 진입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에어매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슷한 사고가 또 났을 때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유족들 뭐 사다리 차가 물이라도 부러졌으면 하면서 아, 숨을 모실 것 같다는 그 마지막 그 휴대전화 속의 목소리.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아, 신원은 모두 다 확인이 됐고요. 7명의 사망자가 세 곳의 장례식장에 지금 각각 안치가 돼 있습니다. 뭐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잠시 언급했던 부분 중에 그 오늘 민주당이 여러 회의 때 부천 화재 참사에 대해서 여러 언급이 없었다라고 비판하셨는데 일단 조금 전 들려온 소식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코로나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부천 현장을 찾았다. 이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현장을 4시쯤 방문했었는데 관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부천 화재 참사 관련해서 소방당국의 속보가 나오면 또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혹은 화재 원인이 1차적이라도 밝혀지면 그 얘기 발빠르게 속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제 정치권 이슈로 가볼 차례입니다. 오늘이 8월 23일이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됐습니다. 일요일 대표 회담이 이재명 대표 코로나 확진으로 일단 미뤄지면서 한동훈 대표 최근에 정책, 민생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당사에서 열리는 한 행사에 한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는데 한 대표가 보시는 그대로 한 달간 참 많이 참았다는 겁니다.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잘 안 참죠.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격차 해소는 게 달을 본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시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목표 같이 보이죠. 어렵지만 그 격차 해소란 목표를 해내기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정교하고 과감하게요. 제가 월요일 날 저희 그 국회 제 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 최고위 끝나고 간단하게 기자님들 차 한잔 드리죠. 민생 중심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이 정치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정치 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는 정쟁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해왔고요. 알아채지 않으셨어요? 제가 웬만하면 예전같이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그 전장을 금수세 폐지나 이렇게 국민을 위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분야에서 생산적인 싸움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그 전에 아까 한동훈 대표가 제가 월요일에 저희 국회에 제 방이 만들어지거든요. 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제가 방송 전에 한번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최근에 이제 한동훈 당대표, 당대표 사무실 혹은 뭐 조국혁신당 이 사무실 배치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었는데 자리 배치가 완료가 돼서 이제 드디어 한동훈 대표 본인 국회 국민의힘의 방이 따로 생겼다. 이 얘기를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한 달이 됐어요. 7월 23일에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6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일단 당대표가 됐고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혹은 정점식 정책위장 교체권으로도 꽤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웠다면 오늘 취임 한 달이 됐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차분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잘 안 참지만 한 달 동안 많이 참았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 얘기는 그게 법무부 장관 시절이든 비대위원장 시절이든 이 정도면 내가 대야 투쟁을 거대 야당과의 싸우는 걸 제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마 이제 그 저는 더 좀 폭넓게 보는데 예. 처음에 이거 대표가 될 때는 60%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당원들의 지지로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주위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 야당만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도 이제 그 친윤 의원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게 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주위에 있는 세력들과 이제 그 참 이게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게 쉽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야당과 관련해서 싸움만 참은 게 아니고 예. 아마 이제 당내 친윤 의원들이나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도 예. 가능하면 이게 그 대화와 타협으로 좀 이게 극단적인 갈등보다는 많이 참았다. 예. 저는 이게 아주 넓게 해석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 달 동안에 이런 게 성과가 뭐가 있는가 이런 데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예. 뭐 앞으로 이제 그 행보를 좀 보면 그 회담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회담도 있고 과연 이게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 좀 이게 지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공격수를 지금까지 항상 야당과 해왔고 본인에 대한 여러 팬덤이 있다면 그게 잘 싸워서 아니겠냐라고 했지만 한 달 동안은 많이 참았다. 그럼 서 변호사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대표의 한 달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 점수로 이제 이거 매기기는 좀 그렇긴 한데요. 예, 그래도 매겨 주시죠. 지금은 이제 뭐 한 달 동안에 솔직히 아까처럼 참은 것만 있어가지고 예. 어떤 게 성과가 뭐가 나온 건 없거든요. 예. 뭐 굳이 매긴다면 저는 한 90점 정도? 성과가 없다면서 90점 주셨어요? 성과 있으면 100점 줘야죠. 성과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준비는 잘 하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갈등 없이 잘 조율하고 차분하게 그 토론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90점 주셨어요? 네. 어, 알겠습니다. 어, 100점 주실 뻔했네요. 지금 보니까. 당내 장악력, 이견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고 만약 참았다. 대야 투쟁에 대해서 그거에 방점을 두지 않고 민생 정책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한 말 중에 이재명 대표 퇴원 이후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관적인 낙관론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 잘 될 거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한번 극복해봅시다. 우리 모두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곧 퇴유하시지 않겠습니까? 코로나시니까. 끝나고 미루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추구하는 회담을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이 대표가 빨리 쾌유하고 퇴원해서 이제 그게 양자회담이든 뭐든 빨리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이번 중에 이 대표에게 과일 바구니를 보냈는데 네. 실제로 병문안까지 생각했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이제 아마 여당 야당 대표가 이제 일단 코로나로 입원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병문안을 갈 생각이 같은데 제가 알기로 코로나는 아마 병문안이 안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좀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과일 바구니만 이제 당 대표실에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번 뭐 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일요일 날 있을 회담에 꽤 큰 기대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전국을 한동훈 대 이재명 뭐 이런 구도로 일단 만들어 나가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 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야당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세보다는 민생과 관련된 예. 정책과 관련된 공세들을 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세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왜냐하면 다음 주 28일이면 또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만 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제2호가 된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 처리되기 전에 뭔가 여야 간의 어떤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한 대표의 어떤 정책 성과로 일단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일단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담 회의론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어떤 회담을 요구하는 뭐 그런 어떤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런 지금 코로나가 꽤 이제 국회의 어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러게요. 병문안까지 생각했다. 과일 바구니 전달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 쾌유를 많이 뭐 발언하고 빌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 여기 보신 대로 한 달간 많이 참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오늘 이재명 대표 공석인 관계로 김민석 최고위원이 많이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 오늘 참지 않았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3자 추천 특검은 공약이었습니까? 공수표였습니까? 말 바꾸기와 잔기술은 새정치가 아니고 특검 약속이 빠진 생중계 제안은 정권 반성이 빠진 2조 심판론보다 더 공허합니다. 말로만 윤석열 아바타가 아니라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아바타 쇼 중계에 전파 낭비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1년간 안전 문제가 없었다면서 괴담 정치 종식을 주장했습니다. 원전 처리수라는 일본식 용어까지 쓰면서 편들기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를 추궁하기는커녕 아예 일본 정부 대변인으로 나서다니 명색이 한국 여당 대표로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에는 4~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냐고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입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이재명 대표 목까지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성 비서관님. 뭐 대통령 아바타냐 일본 대변인이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정치 소년생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신임 지도부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공세를 펴기 시작했네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야당을 좀 자극한 측면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뭐 괴담 정치, 선동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종식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괴담과 선동이라는 말로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한편으로는 여야 대표회담에서는 정쟁을 중단하자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서는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어떤 정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해놓고는 막상 국회에서 이제 이런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때 발언하는 걸 보면 민주당을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종의 대응 차원이기도 하고 일종의 신경전 차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여야 대표회담이 지금 수년된 상태에서 예. 어떤 민생 정치 회복의 모멘텀이라든지 서로 약간의 대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새가 됐죠. 실제로도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고 난 뒤에도 바로 대표회담이 잡힐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아마 당분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라든지 그동안 여당이 해왔던 어떤 목리와 잘못된 발목 잡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야당과 함께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 아마 서로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보신 그대로 뭐 본인을 많이 참았다고 했는데 한 대표를 향해서 후쿠시마 뭐 오염수 얘기도 저희 정치권 동방 잠시 뒤에 만나볼 테지만 한동훈 대표를 가리켜서 신임 이재명 대표 2기 지도부가 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만요.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속보하라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수사팀에서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 같은 김건희 여사 명품배 수수 의혹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원석 총장이 최근에 무혐의로 가닥이 잡힌 김건희 여사 명품배 수수 의혹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원석 총장이 일단 이 김여사 명품 문제 관련해서 어제 이 이창수 이제 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일단 기소를 하지 무혐의로 처리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제 법률 전문가들 구성이 돼서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면서 예. 과연 이 사건이 기소할 수 있는 건인지 아닌지 이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예. 권고사안입니다.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인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받아들여서 뭐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불기소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아마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한 수사심의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불기소를 했는데 그때 기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어떤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이원석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예. 본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이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 사에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곳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이제 적용 이제 배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예. 명품백은
분명히 이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에게 그 수사 이미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가 됐거든요. 그때 굉장히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영부인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뭔가 어떤 사건을 축소한다든지 숨긴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 명명백백하게 아마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예.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검찰이 아니라 일반 법조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한번 거치면 국민들 입장에서 아 거기도 그러면 불기소하는 거 할 것 같으면 뭐 무혐의하는 게 낫겠다라고 예. 판단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좀 면이 설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일단 수사심의를 요청을 한 것 같고 예. 그건 아마 이제 검찰로 봐서도 이게 검찰이 대통령 부인의 사건을 그냥 뭐 봐주게 한다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저는 어떤 고육지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심의 해부됐고 아까 이원석 총장의 말도 잠깐 속보로 지나갔었는데 서정표로서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패 수수 의혹 당시 검찰 조사 때 13시간 받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논란 첫 번째 왜 검찰청사가 아닌 모처에서 받았냐 별관에서 받았냐. 두 번째 그리고 왜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총장 패싱했냐 이 두 가지 당시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이원석 총장은 어쨌든 이게 논란을 더 짓지 않기 위해서 매듭 지으려고 저런 결정을 했다. 그래서 수사심의에 유권 해석을 받아서 뭐 진짜 이거대로 무혐의 처분을 하든지 뭐든지 결정하겠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마 근데 이거 옛날에 조사할 때는요. 예. 그는 이제 경호 때문에 장소 변경 수사 많이 합니다. 검찰청 말로 옛날에는 이게 호텔에서 수사한 적도 있고요. 예. 따라서 이제 경호 문제지 수사 내용 자체는 강도 높게 수사를 했거든요. 예. 따라서 그거는 이게 문제 삼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이거 패싱도 처음에 도이치는 수사하다가 이제 이거 보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저녁에 명품 파우치 이제 수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이게 늦게 보고된 요거 정도지 완전히 패싱된 건 아니고요. 저는 이번에 이거 이거 상당히 저는 좀 잘못된 수사심의위원회 해부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일단 본인이 처리 안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임기가 이제 9월 15일이에요. 예. 오늘 8월 말 다 돼가잖아요. 8월 23일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15명 또 멤버 이게 위원도 이게 선정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위원들한테 토론이나 또 설명 이런 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이런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 지금의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지만 또 처분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후임 총장한테 떠넘기겠다 이런 게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이번에 90분 동안 보고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실제 이 사건이 아주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 다 이게 녹음이 된 녹취가 된 이게 사건이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수사했다고 보이고요. 이런 사건을 이게 그 심의위원회까지 해부할 정도로 이게 복잡한 사건인가 예. 이런 데 의심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게 대검의 참모들도 거의 반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는 마지막까지 아마 이게 본인 좀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속보 내용 정리하자면 저희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이겁니다. 저희 제작진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서울중앙지검은 청탁이 아니라 감사의 선물로 판단한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 법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보고를 할 테고 이원석 총장 최근에 그제 어제 퇴근길에선 별다른 말이 없었는데 조금 전 들려온 얘기는 수사심의 회부에서 논란거리 있으면 매듭을 짓겠다. 밤에 이제 손혁 변호사께서는 이원석 총장의 이 조치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심우정 후보자가 일단 준비하고 있고 네. 차기 검찰총장. 다만 임기가 한 달 남았든 뭐 얼마 안 남았든 본인 스스로가 국민 눈높이에 특혜로 비칠 수 있는 소지는 어쨌든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마치 뭐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이게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도 나중에 뭐 야당이 얘기하는 특검의 공세에서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자체 판단도 한 겁니까? 그런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을 지으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지금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걸 뒤집어 생각해보자면 논란이 남지 않고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정말 보여주기식 수사심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조사 자체가 이른바 황제조사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중앙지검 청사가
아니라 외부에 모처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특혜 시비가 일어났던 것도 당연히 예. 그 한 차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심의에도 소집이 되었어도 보여주기 시기로 또는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논란을 매듭지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과연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에서부터 그리고 심의위의 실제 회의까지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까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법리에 타당하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만 수사심의위의 결과를 가지고 이 논란이 매듭지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관련 중앙지검 수사팀은 일단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고 그걸 이원석 총장에게 보고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졌는데 이원석 총장이 논란이 남지 않도록 이거 수사심의 뭐 권고니까 강제는 아니더라도 이 수사심의 회부됐까 이 절차 앞으로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속보까지 만나봤습니다. 서초동에 들어온 다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석 아해 신임 최고위원들이 한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쏟아부었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후쿠시마 괴담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아니냐. 그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가 봤다. 김민석 최고위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가 한동훈 대표가 아니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 줄 알고 1년 지나고 나서 아무 일 없다고 이렇게 반격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기억을 되돌려보면요. 저희 화면도 남아있고요.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곧바로 무슨 일이 있을 것처럼 우려하지 않았냐. 여당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먼저. 이걸 가지고 가면 뭐 하겠어요. 앞으로 걱정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서럽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핵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너희들이 물맛을 알아! 한 번 더 함께 외치겠습니다. 너희들이 물맛을 알아! 알아! 감사합니다! 알아! 당시 이제 주말마다 민주당 지도부 나서서 이재명 대표 포함해서 서울역 인근 집회에서 후쿠시마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회를 연이어서 열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민주당이 어제 오늘 뭐 논평을 좀 자제하다가 곧바로 한동훈 대표 공격한 건 1년밖에 안 지냈는데 나중에 문제 있을 걸 당신이 어떻게 예상하냐 이건데 일단 팩트만 보자고요. 여기 우리 정부 당국이 수산물 검사 4만 회 가까이 실시했고 방사능검사, 기준보선 사례 없지 않냐? 민주당이 계속 강조하고 의혹 제기했던 삼중수소도 그렇다. 오늘 민주당의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민주당은 광우병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사고 안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성주참회가 전자파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고 안 하시는 건가요? 자, 지난해 어땠습니까? 저 취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 26일 동안 단식까지 했습니다. 당장 먹으면 세슘 우럭에, 그다음에 핵폐수에 뭐 그런 이야기까지 뭘 다른 걸 먹겠다는 분도 계셨어요. 자 그렇게 해놔놓고 원래는 왜 가만히 있죠? 그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시위하고 지금 언제 나타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투쟁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좀 제발 좀 과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자고요. 그때도 정부에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해류가 올라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영향력이 어떤 이게 오게 될 경우에 이게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지만 그걸 다 무시하고 마치 당장 지금 이걸 먹으면 소금에 지금 뭔가 방사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했던 기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말 안 하죠? 지금 4년, 10년 뒤에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도 해야죠. 정말 이거야말로 본인들의 어떤 잘못. 그럼 광우병도 한참 더 기다리실 겁니까? 저는 정말 본인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고 1조 6천억이 되는 돈을 또 국민 예산에서 지불하고 했다라고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뭔가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장 국민들이 먹으면 방사능에 오염될 것처럼 그렇게 선동하다가 이제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럼 10년 뒤에 민주당이 그때 보고 또 나타나면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건가요?
정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제 양이원영 의원 그리고 위성권 의원 등이 일본 도쿄전력 찾아서 항의하러 갔지만 뭐 쉽게 실무진들을 만날 수는 없었고요. 아까 뭐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당시에 이제 천일염 사재기 논란도 있었고 뭐 셋츠 무력이네 모네에서 그 혼란스럽게 만든 게 민주당 책임 아니냐라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 지적이거든요. 후쿠시마 괴담 혹은 오염수 방류 논란에 오늘 용산 대통령실도 참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4일은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의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 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이와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다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 6천억 원이 이 과정에서 투입됐습니다.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바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쓰일 수 있었던 혈세입니다. 내일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되는 날, 바로 전날에 용산 대통령실도 혈세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다. 이거 사회적 혼란을 이렇게 돈을 써서 할 수밖에 없어.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 박성민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이제 특히 야당 탓을 하는 이 정부 여당의 태도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 과정 중에서 국제사회에는 이해를 구했을지언정 한국과 도대체 어떤 소통을 제대로 했으며 한국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한 게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원하는 만큼 들어주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 일본에서 도쿄전력이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들을 속여 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일본 말대로 일본 말 맞다나 안전할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방류 과정에서 알프스도 있고 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필터들이 다 제기능을 하면 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믿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이 방류 기간이 언제까지 될지 일본에서 확답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확답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때 알프스가 고장난 건수, 빈도 이런 것들까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속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안전하게 방류가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국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책무죠. 일단 1조 6천억 원 사회적 비용이 들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에 대해서 혹은 당시 야당 의혹에 대해서 참전한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오늘 국회 법사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오늘 국회 법사위가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 특검법 등등 수십 건을 법사위에 상정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그 두 사람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무혐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 법무부 장관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정이 없어서 처벌 못한다면 규정을 만들어주시는 게 의원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을 안 하는 걸 문제 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전지검 특별위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규정은 필요하다면 이 의회에서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저희 예. 말씀. 전현 의원님. 반말하지 마세요. 전현 의원님. 거짓말하고 있어. 거짓말하고 있어요. 전현... 본인이 자. 가서 속기록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또 요자가 있냐 없냐를 두고 막판에 저렇게 언쟁을 벌였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본질은 박 장관, 법무부 장관이 아니 제가 법을 만들어 합니까? 규정이 없는데 규정이 없으니까 무혐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 했잖아요. 국민권익위원장이죠. 그때 2021년 8월 달에 그 본인이 청탁금지법을 설명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청탁이 대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직자의 친족이 금액에 관계없이 선물을 받아도 그 된다. 이걸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그 법을 설명한 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만약에 불법으로 배우자가 받더라도 그게 처벌 조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법에는 금지 조항만 있고 처벌 조항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입법의 미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법을 만들자고 발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장관이. 근데 저는 전현희 위원장이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본인이 설명했어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그 뭐 규정이 있다느니 지금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 배우자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라는 돈 납득이 안 돼요. 얼마 전에 뭐 살인자 발언해서 재미를 좀 전당대회 저는 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 자꾸 궤변을 늘어놓는 게 아닌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처벌 조항이 없다고. 장현주 변호사님, 서정 변호사 말씀은 결국에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다만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따질 문제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전현희 의원이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은 납득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환영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청탁금지법상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는 없다라는 말씀은 맞겠지만 사실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뇌물죄라든지 청탁금지법처럼 고위공직자들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받거나 또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경우처럼 경제적 공동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 제3자가 뇌물을 받더라도 당사자인 고위공직자가 받은 것처럼 보는 법리가 이미 자리 잡아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사실상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좀 더 면밀히 살펴서야 했고 나아가서는 배우자가 받은 것을 대통령인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알선수재 혐의도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저는 전현희 의원이 이런 부분들을 대변 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사실 법사위는 또 법무부 장관에는 국민 정서상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뭐 법사위니까 국회의원이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은 내가 법을 만들었냐라고 반문했던 박성재 장관 얘기도 또 일리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국회 모습 잠깐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이 얘기로 가볼 차례입니다. 안세영 선수 오랜만입니다. 뭐 실제로 단복 올림픽 단복을 입은 모습도 거의 처음 보고요.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 말은 역대 최고 수준의 성적을 거둔 우리 파리올림픽 선수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마련한 만찬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았던 인물은 바로 안세영 선수. 작심 발언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안세영 선수 정말 멋진 경기, 그 뭐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주셨고 얼마나 피나게 그 노력을 하고 또 아마 짐작컨대 뭐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욱 발전시키고 또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서 청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와 의식에 맞는 또 자유롭고 공정한 이런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부도 세심하게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대통령의 말 중에 눈에 띄는 건 결국은 그 최근에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자마자 했던 말에 그 궤를 같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낡은 관행 과감하게 혁신하겠다. 근데 저희 오늘 저희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이 있어요. 저희 정치부 박재환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구장차장님. 네. 어제 저 한 호텔에서 열린 만찬 자리에 안세영 선수가 참석하기 전에 비공개로 국회를 찾아서 야당 소속 문체위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여기서 했던 얘기가 신인 선수 계약 기간 완화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지만 문체부에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뭐 안세용 선수 금메달 따고 이 충격적인 폭탄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이 문체부 그 야당 의원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화됐죠. 이 자신들의 어떤 불합리한 계약을 완화해달라. 그리고 자신들이 선수로 뛸 때 이 협찬사 운동화를 좀 다르게 신을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국회에서 이 안세용 선수의 발언이 어떻게 이 법과 제도로 좀 달라질지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이 안세용 선수 사건은 아니 그 사건이 아니라 안세용 선수의 얘기는 이 달라진 어떤 시대 상황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묵인이 돼 있던 이 불합리하고 이 부조리한 상황을 개선해 달라라는 호소이고 요구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안세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안세영 선수와 비슷한 연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후배 프로 선수들 또는 운동을 전념하고 있는 선수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비단 배드민턴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 구기 종목 또는 이 여러 운동 종목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없는지 한번 찾아서 귀담아 듣고 그 귀담아 듣는 이 내용을 어떻게 법과 제도로 반영해서 개선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 논의를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실제로 만찬 전에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거는 이제 야당 소속의 문체위원들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이 얘기는 결국은 이제 대한 배드민턴 협회가 자체 진상 조사위를 문체부에 열지 말라 그래서 못 열고 있잖아요. 어떻게 조사 대상이 조사를 하냐? 이제 문체부와 여러 얘기들을 안세용 선수가 직접 나눌 모양인 것 같은데 어제 화면을 잠깐 보면요. 안세용 선수가 이제 대통령 혹은 포함해서 그리고 장미란 차관 최근에 비공개 면담도 했는데 귓속말도 나눴고 여기 보면 뭐 저 탁구의 유승민 전 선수나 뭐 이 탁구 메달리스트와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들이요. 어제 만찬장에는 선수단 외에도 뭐 가족들 그리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도 참석을 했는데 건배사 정의선 회장도 했습니다. 한번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그 손정혜 변호사님. 그런데 여러 최근에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례적으로 건배사를 이 대한체육회장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정의선 양궁협 회장이 건배사를 해서 뭐 여러 갈등이 좀 더 뭐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 뭐 난이 나왔어요 어제. 그런 점도 있지만 사실 파리올림픽에서 주목된 리더십으로 사실은 정의선 회장이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계적으로 예. 이제 양궁 신화를 이끌어낸 장본이자 또 굉장히 겸손한 어떤 이야기로 많은 선수들을 지원하고 과학적인 양궁에 대한 훈련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젊은 층뿐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금 축하 칭찬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건배사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건배사의 내용도 지친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 안겨드린 여러분께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돕겠다. 또 이렇게 이제 돕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만큼 예. 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속된 지원 국민들도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체육은 이렇게 끊임없는 지원, 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투명한 어떤 협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열화와 같은 지지를 할 수 있다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예. 정의선 회장도 축하를 하고 또 건배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270명 가까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메달리스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들. 어제 그 올림픽 선수단의 만찬 얘기와 안세영 선수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호주에서 입원해 있던 거예요.
네. 갑자기 큰 소리가 나가지고 건물이 약간 흔들렸거든요. 병원 집에 불만을 가지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어제였습니다. 광주의 한 치과 병원에서 갑자기 폭발물 테러가 벌어졌고 저 해당 70대 용의자가 바로 붙잡혔는데요. 그 이유 저 놀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이가 계속 흔들리고 본인 보철치료에 불만을 품고 저런 행동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보철치료를 수개월 전부터 받았는데 좀 이빨이 흔들리고 염증이나 조금 통증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항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병원에서는 환불해주고 또는 뭐 재시술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의 고통을 좀 쉽게 그 깊이 공감해주지 않아서 화가 났다라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예. 병원에서는 재시술 날짜를 잡아줬습니다. 근데 그날 나타나지 않고 그날 이틀 전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런 인화물질이라든가 이런 가스 종류를 이미 구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화가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료에 불만을 가지고 병원 건물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화물질도 본인 직접 만들었고 저 폭탄물 테러 한 지 2시간 뒤에 자기가 자수를 했는데 병원도 일단 할도린 했었던 거 아닙니까? 뭐 제주들 날짜 잡고 본인이 그 불평불만하니까 얘기를 들어줬던. 그러니까 병원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저희가 앞에 불나서 사람 인명피해 난 사건 얼마나 슬프게 이야기했습니까? 실제 이 부탄가스가 폭발해서 만약에 대형 화재로 번졌더라면 정말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요. 그래서 법정형에 사형 무기징역이 있는 굉장히 엄중한 범죄입니다. 예. 이 70대 이틀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택배 상자에 저렇게 인화물질 가져가서 그 치과 앞에서 이제 그 불을 피워서 폭발시키려고 했다라는 건데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병원에 어떤 해를 끼치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천만다행히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고요. 경찰에서는 그 당시도 술에 취해 있었고 또 이 불을 지르고 나서도 술을 먹고 거의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가 알겠습니다. 이제 깬 다음에 했다라는 상황입니다. 광주에서 폭발물 테러 얘기까지 그 후속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도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냥 지단쳤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잘 몰랐는데 완강기가 생명줄이었다. 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호텔 창문은 또 힘들다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이것도 다 시정이 돼야 되겠죠. 결혼 시간에 다 배워야 하는 거지. 그렇죠. 예전에 있었죠, 결혼이라는 게. 그런 긴급 그 구조 상황 좀 알아야 된다. 예. 그러게요. 고인의 명복을깁니다. 딸과의 마지막 통화네요. 예. 부천 화재 참사 중에 법사에는 고성 열차 달리고 있나. 정치권이 할 건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화재 참사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댓글 다섯 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를 핵심 내용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국 시간은 오늘이고 현지 시간은 어제입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오늘 대관식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화면도 잠시 나오겠지만 실제로 김정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미국의 대선이 우리에게도 큰 관심을 있는 게 결국 이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관심이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김정은과 그다음 좋은 사이였고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지난번 전당대회 선출 과정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카멜라 해리스 지금 부통령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후보 같은 경우는 트럼프처럼 그렇게 독재자와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라고 아주 정면으로 트럼프와는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두 사람 중에 어떤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대북 정책의 방향이 틀려질 것이고 예. 또 특히 우리와의 관계도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특히 이번에 보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정책에서 정반대했지만 특히 대북 정책을 놓고서는 선명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도 상당히 관심이 지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만 하더라도 뭐 빌 클린턴 혹은 뭐 여러 가수들 배우들까지 함께하면서 미국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 부지를 한껏 고조시켰는데 오늘 대관식 김정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해리스 후보의 메시지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이번 주제 마무리했고 오늘 뉴스탑텐도 여기까지입니다. 금요일 뉴스탑텐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텐 주말에도 이어지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데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